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둘째 주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는 뭐몇개또 주워 먹기는 했는데요. 아쉬운 것도 좀 있었고, 제주 삼경주에서 한 방이 먼저 터져 나왔죠. 9번 소왕산에 8번 강화동맹, 9번, 8번, 8번, 9번, 4번 성공여제가 대가리로 팔렸었는데요. 달러박스 대가리로 아나짜리, 강한 동맹을 갖다가 대가리로 놓고 9번 소왕산에 완짱을 붙였습니다. 복승식은 7.1배였고요. 쌍승식은 14.8배가 나왔죠. 완짱 한 방에 때려가지고 거기에 10번 마 푸른 장군이 3복승 붙어오면서 47.3배. 뭐한 50배짜리 3복승까지 또 붙여 먹었습니다. 한 방에. 바로 연타였습니다. 부산 이경주 A급 승부였죠. 첫 승부. 제가 어제 이 방송, 진검다리 방송하면서 그 플라잉 단호, 11번마 플라잉 단호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죠. 단호가 애기 이름이다. 그리고 마주와 관계, 이 말의 내력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자, 그래도 노리는 대가리는 7번마 하늘평정이다. 달러박스였죠. 11번 플라잉 단호가 자신하고 내용 좋고 다 좋은데 신마고 외곽이고 선행 못 받으면 또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지 않고 7번 하늘평정을 놓고 7번 11번 또한번 A급 완짱으로 갖다 뒤졌습니다. 복승식이 8.6배였죠. 쌍승식은 12.8배가 나왔고요. 자, 역시나 이것도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자, 다음 부산 삼경주. 3번마 그레이트맨의 10번마 스카이승. 10번, 3번. 거기에 레드 제스퍼 6번. 3복승까지. 쌍승식 29.1배. 복승식 12.3배, 3복승은 11.9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육경주였어요. 2번 동심말리 대가리로 찍어먹기 들어간다. 4번 새로운 태양, 재검받고 나왔던 놈이죠. 이것도 쌍승식이 뒤집혀졌습니다. 복승식은 8.8배였고요. 쌍승식이 19.4배, 4번, 2번. 거기에 3복승 6번마 원더걸 기가 막히게 붙었죠. 완짱이 아니었죠. 완짱은 아니고 8.8배. 거기에 50.9배. 또한번 3복승. 제주 삼경주에서도 47.3배가 왔고요. 제주 6경주에서는 50.9배짜리가 왔습니다. 자, 또 제주 7경주였습니다. 대끼리로 팔렸던 8번마 탐나불패 완전히 날려버리고 9번마 드림명성의 6번마 미래세상 5.5배짜리였나요? 5.5배짜리. 그다음에 부산 6경주하고 제주 8경주하고 이 A급 승부, 메인 승부가 사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거 플러스 요거만 왔으면 상황이 난 건데,
부산 육경주 딸라박 승부 보자. 완전히 백판이었습니다, 거의. 점 3개 찍혔어요, 바람바람. 19족보 우회다 기수. 아예 대가리 놓고, 11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무슨 또 완전히 백판짜리 12번 특급 캠프가 오면서 999가 터져버렸어요. 11 놓고 잘 때렸는데. 자, 그 다음 또 메인 승부였습니다. 한 방짜리. 2번 백두산에 1번 판치. 1번, 2번. 2번, 1번. 한 8배짜리 됐는데, 요것도. 아쉽게 1-3착이에요. 완짱이. 요거 두 개까지 맞아 먹었으면 오늘 판때기를 뜯은 건데. 아무튼, 오늘 3월 8일 금요일 경마. 뭐, 요 정도로 했고요. 자, 이제 3월 9일, 토요 경마 살펴보겠습니다. 승부처. 과천 2468템, 제주는 256. 메인 승부가 뒤에 경주들입니다. 과천이 6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빨리빨리 짚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2경주예요.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대가리 있죠. 6번마 네이비 크롬.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기수는 아닌데, 이연종 기수의 이 6번마 네이비 크롬. 센 놈은 아니지만 상대를 워낙 잘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 크롬 자마인데, 네이비 크롬. 뭐 현종이가 직전 경주 선입 전개로 잘 타고 왔죠. 포인마입니다. 포인마.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고, 잠재력이 조금 더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5군 올라가야죠. 약간 아직까지 뻣뻣한 맛은 있지만,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6번마 네이비 크롬이 대가리다. 자, 6대가리를 놓고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갖다 바르는 경주인데요. 자, 6번 네이비 크롬을 놓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날려버릴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가지고. 자, 6번 네이비 크롬을 놓고 찍어먹기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하게 한 방으로 또 갖다 꽂아 먹겠습니다. 자, 과천 이경주. 오늘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4경주로 들어갑니다. 4경주. 과천 4경주고요.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쭉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승부는 찍어먹기 승부였는데요. 뒷경주는 이제 전부 달라박스로 골라졌습니다. 6번마 동트자 웨이. 장초열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선행을 편하게 쫙 빼서 나가면 좋은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 4번 베스트 클론이란 마필도 있고, 9번 세네칸도 좀 빠르고요. 자, 이 6번마 동트자웨이가 직전 경주 이상규 기수가
인기 3위 팔렸죠. 노렸었는데 역시 몸싸움을 잘 못해요. 다빈이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제 장철이를 불러왔습니다. 이영마방에서. 야, 그런데 57까지 올라간 납땡이가 영 찌부둥하다. 뭐 승부 의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물론 늘어난 부담 중량이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경주 6번 동트자 웨이가 현장에서는 조금 더 팔릴 겁니다. 자, 4km 이게 좀 마음에 걸린다. 자, 결론은 자, 4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는 중배당 승부입니다. 중배당. 중배당 승부 들어가는데. 6번 동트자 웨이를 때리러 갈 아나짜리가 또 있겠죠. 조철이 한 마리 또딱 걸러놨습니다. 자,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 진카 승부를 잘안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탐색성 경주를 펼치고 있는 아나짜리 한 놈을 세워놓고 뭐 일단 6번마 동트자 웨이에다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달라박스 대가리 두 번째 중배당 노리는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적절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쭈루레기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6810. 오늘은 승부처가 다 짝수예요. 2468텐. 기억하기 좋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4군의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짜리.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 위에 제가 발주 불안, 기수 불안, 납땡이 불안 다 올려놨죠. 이 8번마 드림 플레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현장 가면은 또, 요 놈을 축으로 해서 배당판이 또 정리가 됩니다. 지구재력위수의 8번 드림 플레이. 자, 최근 2연속 입상을 성공을 하면서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 1.5 부담도 좀 올랐고 점점 올라가서 이제 56까지 올라갔습니다. 53, 54에서도 직전 경주도 그렇게 여력이 별로 있던 모습은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얘가 발주가 매끄러운 그런 놈이 아니죠. 늦게 오는 놈인데, 직전 경주는 추입 타임을 잘 잡아갖고, 말 그대로 드림 같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렸던 쾌양이 3착을 됐죠? 메가드라곤의 쾌양에다가 때렸는데, 드림 플레이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자, 요때도 나이스 타임의 드림 플레이 상당히 최선 경주력을 보여줬던 껍데기 벗겼습니다. 자, 요번 경주 늘어난 부담 중량에 뭐 8번이지만 외곽에 그다음에 초반 느려갖고 바닥 추입에 여러 가지로 이거 대가리 놓기에는 곤란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는 앞선에서 조금 한 타임 빨리 뻗어나갈. 자, 조철의 달라박스.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20장으로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8번 드림 플레이를 잡으러 갈 앞선에서 전개를 리드해 나갈 한 놈. 요 놈에다가,
안압짜리를 갖다 붙일 예정입니다. 중배당 한 방짜리 한 20배에서 한 30배 정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방짜리. 20, 30배짜리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8번 드림 플레이는 뭐 안고만 가는 막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장안가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 장안가 한번 같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팔경주. 팔경주. 자, 혼합 4군에 1400이고요. 암말 경주입니다. 완전히 늘리리만보 혼전입니다. 요거 제대로 한번 잡아야죠. 혼전 접전 중에 한놈 노리는 놈 놓고 제대로 한방 붙어보겠습니다.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만취한데 가야죠 이거 벤츠한데 갑시다 요거는 배당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한데 조철이 한번 한방 간다 그러면 가자 걸림은 악설이 나는 겁니다 자, 9번마 별나라 비마가 대가리입니다. 땡큐죠. 문세영이 탔다고 팔리냐. 9번마 별나라 비마. 제가 볼 때는 암만 편성이 약하더라도 이거는 과인기라고 보입니다. 별거 없다. 무서운 거 문세영이 하나인데 이건 정균이가 잘 못한 거 없어요. 차라리 별나라 비마에는 정균이가 적임기수라고 보이는데. 발주도 느려. 계속 갖다 조지는데 한타 부족에 너무 느려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문세영이가 타고 조금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마필들은 막상 또 서둘면 없다. 서둘면 없다. 이래저래 저는 9번마 별나라 비마는 주력도 아니고, 대가리도 아니고, 잘라갖고 가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츠 한대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9번마 별나라 비마를 때리러 갈한 놈.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면, 요거는 특별히 제가 조교를 보면서 상당히 변화가 온 거를 느꼈다. 거기에 직전 경주, 좀 아쉬운 말머리가 있었다. 직전에 좀 전개가 아쉬웠고. 자, 금주. 지난번 대비 조교시 모습이 확연히 경쾌해졌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거 조철이 눈에 띄는 놈들이 하나씩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무조건 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직전에 전개 아쉽게 꼬인 놈. 자, 조철의 달라박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경주죠. 과천 10경주 자, 국산 3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야, 요것도 내용 좋은 놈이 한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구라 해야 됩니다. 자, 십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결정타를 한방 날리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인. 자, 여기서 결정타를 한방 날려보자. 자, 일단 6번 마 글로벌 파워 또 문세영인데요. 현장에서 또 얘가 대가리로 쭉 팔려 나갈 겁니다. 자, 6번 마 글로벌 파워. 뭐 상대들도 그리 센 맛은 없지만, 자, 이 마필도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이때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이때는 전개가 좀 잘 풀렸어요. 자, 이번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뭐 문세영이기 때문에 잘 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직전 경주 걸음 오착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쥐어짰다. 쥐어짰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쥐어짰다. 응댕이 터졌단 얘기죠. 이빨 갖다 조졌는데 총 18전 뛰는 동안 2승입니다. 2승. 그만큼 결정타가 없는 마필입니다. 상대마들이 조금 약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얘가 이렇게 대가리 팔릴 그럴 사이즈는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인은 글로벌 파워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라박스와 아나짜리 두 놈의 한방막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한 30배 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식경주 6번 마 글로벌 파워가 아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멋지게 한 사리 잡아먹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과천 경마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 뭐 그런대로 괜찮았죠.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제주 경마에서 또 한구라 하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데요.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면 딱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내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꼭 조금만 서둘러 주십시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 첫 번째 이경주입니다. 자, 과천 승부 정신없이 달라박스로 갔는데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1위가 불안한 마필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제주 2경주입니다. 이 6번마 고차원이죠, 고차원. 오늘도 박성광이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딱 한 경주인가 들어왔죠, 우리 맞췄던 거. 꾸역꾸역 억지로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뭐 꾸역꾸역이든 뭐든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제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제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6번마 고차원인데요. 야, 이거 뭐 부담중량 4.5개 올라가고 직전에 오랜만에 갖다 꽂았는데 직전 대비 부담. 이거 연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굳이 불안한 마필들 대가리 놓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한 대로, 조철도 공부한 대로, 그게 맞는 겁니다. 괜히 경마장 가서 막 남이 얘기 팔랑귀 돼가지고 1, 2 살라 그러다 1, 3 샀더니 1, 2 들어왔다고 막또 억울해하고 그러는 분들 가끔 있죠. 내 눈깔 믿고 가는 겁니다. 내 눈이 정확하다. 내 눈을 믿고 간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에다가 완짱 20배. 제가 여기다 쓰는 배당은요, 이 완짱 마컨의 대충 배당을 쓰는 건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쓰는 겁니다. 일부러 뭐 바람 잡는 게 아니고, 예상 배당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고, 훨씬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훨씬 높거나 훨씬 낮으면 승부 강도를 조금 줄여야죠. 그죠? 자, 이번 경주 이경주. 6번 마 고차원의 연투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노리는 달러박스 놓고, 이놈은 계속 안간 놈이에요. 계속 안간 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요번에는 진카로 때리는 글입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제주 후반부 5경주, 6경주.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만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제가 좋아하는 3군 1200인데, 자, 요것도 대가리 박 터지는데요. 아, 이걸 안 바꿨군요. 우경주 메인. 자, 요 위에 제가 선취입 전개 자유로운 능력마 한 놈이 있다. 야, 요거 여러분들 최근 한세번 경주 모두 좌파이를 때려놓은 한 놈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두어 번 노려드렸다가 실패했던 놈입니다. 오늘이 3세 번째인데 딱 걸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런 편성에 빼무는 호구죠. 마방이. 마방이 호구다. 요번 경주는 승부다. 자, 첫 번째 메인. 여기서는 뭐 어떤 놈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려봐야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동동이죠. 뭐 7번 마 연속 히트도 있고 시대별 전설 무적 그죠? 비룡질주 또 안쪽 말도 전부 드글드글합니다. 자, 요번 경주 숨겨진 능력마 계속 승부 의지가 없었던,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상한가, 멋지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갔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 6경주. 자, 제주만 1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125점까지. 뭐, 한 중위권 정도 편성이죠. 자, 상한깜방 또 때리러 가야죠. 대가리가 또 알딸딸한 놈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기복 마필들의 대혼전이다. 그 뒤에 제가 무슨 말씀을 써놓을까, 그러다가. 가장 기분 좋은 마필이 항구라 합시다. 가장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주는 기복마 혼전인데 항구라 합시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주기 딱 맞춰가지고 요번 경주 앞선 전개까지 가능한 요거 딱 걸렸습니다. 그냥 뭐더 이상
말씀드리기 모함, 더 얘기하면 청기누설, 김이 세개 됩니다. 자, 제주 육경주는요, 조용히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과 조철이 오늘 제주 경마도 따박따박 잘 찍어 먹었죠? 삼복까지 다 붙여가지고 50배짜리, 40배짜리 이런 거. 짭짤한 삼복까지 잘 붙여서 삼쌍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마방.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괜찮은데 때리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출주 주기를 딱 맞춰갖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거기다가 승부 의지가 그리 강한 마필이 아니었는데, 자, 요번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요놈이 대가리로 갈 것도 같아요. 바람이 불면. 하지만, 뭐 바람이 불어도 이거는 무조건 10배. 대길이는 무조건 10배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노리는 배당은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중고 배당을 또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대 육경주 시원하게 한구라 날라 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모두 함께 해봤습니다. 내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상한가 행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상한가 상한가 전국에서 조철 스타일 조철의 이름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